안녕하십니까. 에듀파머입니다. 오늘이 7월 28일,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고추밭에 나왔는데요. 칼라탄하고 탑스타가 요즘 이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좀 비교해 달라는 그런 또 댓글도 있고 그래서, 요걸 좀 보고 있습니다. 제가 일부러 이제 요 표시를 해 놓은 건데, 여기가 다 칼라탄을 심은 데인데 가운데다가 딱 하나를 탑스타를 심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거고 이렇게 위를 보면 키는 요게 이제 요 칼라탄 저기 신초가 올라온 거예요. 탑스타가 조금 작아요. 탑스타가 요것도 칼라탄이에요. 옆에서 나온 거예요. 이렇게 요게 이제 칼라탄이고. 요 안에 이제 탑스타가 들어있는데, 요게 탑스타예요, 요게. 근데 이제 이렇게 밑에서 보면, 이렇게 뻘겋게 된 거, 이런 거 뻘개지는 거, 이거 다 칼라탄입니다. 칼라탄은 한번 땄고, 이제 내일모레 또딸 건데,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붉어졌어요. 그런데 저 안에 이제 이렇게 있는 거, 이 검은 거, 이게 다 탑스타입니다. 지금 아직 안 땄어요. 여기는 크기는 요거하고 보면 차이가 보이죠. 요게 탑스타, 요게 칼라탄. 한눈에 들어오나요? 탑스타, 칼라탄. 탑스타가 한 2, 3cm 더 길죠. 이렇게 키워보면 요렇게 차이가, 크기 차이가 보이죠. 한눈에 굵기는 조금 칼라탄이 조금 더 굵은 것 같아요. 이렇게. 근데 칼라탄보다 여기 안에 보면은 탑스타가 저 뒤쪽까지 훨씬 저기 착과량이 많습니다. 칼라탄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듬성듬성 이렇게 틈이 보여요. 이렇게 틈이 보이는데 이 탑스타는 안 보여요. 다 막혀 있어요. 이렇게. 그래서 탑스타가 더 착과량이 많다. 그런데 숙기는 칼라탄보다 한 2주 정도는 늦는 것 같아요. 다른 데 심은 데서는 이 탑스타도 몇개 따긴 딴게 있거든요. 근데 여기는 아직이네. 요거 붉은 건가요? 내가 아 요건 붉어졌구나. 요 안에 여기 요런 거는 붉어졌어요. 요런 거는 이렇게 아 안쪽에는 있네 붉은 게. 그래서 한 2주 가까이 숙기는 늦은 것 같고, 탑스타가 크기는 칼라탄보다 좀더 크고, 그 다음에 착과량이 좀더 많고, 이 나무 크기는 칼라탄이 조금 더 크고, 탑스타보다. 탑스타는 요 안에 있어요. 요 안에. 요 겉에 올라온 거는 칼라탄이에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아니고 다른 곳인데 내가 물을 잘못 줘가지고 이제 잘못 키운 밭이 있잖아요. 거기에서 봤을 때 칼라탄보다 탑스타가 칼슘 결핍 증상이 더 많이 보이고. 그러면 좀 정리가 되나요? 어쨌든 뭐 얘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칼라탄도 그렇고 탑스타도 그렇고 다 좋다는 품종이니까.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칼슘 결핍 그 증상을 보면서 아이고야, 내년에는 그냥 칼라탄을 심어야지 했다가, 여기는 이제 물을, 그래도 물이 잘 들어간 데거든요. 이런 걸 보면서, 아, 내가 좀더 열심히 노력해서 다시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. 아, 요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, 가봐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칼라탄과 탑스타. 물론 뭐 이게 만족할 만한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. 제가 무슨 뭐 전문가도 아니고, 내 눈에 보이는 대로.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에듀파머입니다.